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점심 먹고 또 꽃밭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바쁘니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요. 그래서 또 점심때는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옵니다. 어머, 이거 아이고 아버지. 붓꽃 꽃이 다 폈는 줄 알았는데 꽃이 이렇게 또 피네요. 요 토동 사장님이 이제 꽃이 다 졌다고 저희 꽃밭에 심으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어머 세상에 어쩜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냐. 예뻐. 너무 예쁘죠. 정말 이러니 제가 점심때 요 점심시간을 엄청 기다려요. 꽃밭에 오고 싶어서 아주 환장합니다. 꽃밭에 미쳐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요거 알프스 페랭인가? 얘도 이제 지금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근데 이제 자기 기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아이고 청아지 손이. 와, 바람에 한들한들. 요거 보세요. 새순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밥이 많이 생겼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길게 나간 아이들도 그냥 놔두니까 그냥 끝에서 꽃 계속 피고 새로 나오면서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청아지 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가 또 여기는 또 집에서 나온 아이들 그냥 밖에다가 그냥 놓으면 얘네들이 잎이 이렇게 타요. 이렇게 보세요. 수국도 이거 나비 수국이거든요. 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타버렸어요. 이제 잎이 이렇게 타버려가지고 지금 여기 그늘막에다 들여놨어요. 제가 아침에 대충 요거 그늘막이 있어서 여기를 만들어줬어요. 이거 먼저 그 꽃밭에도 요거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얘를 키를 좀 높여가지고 높게 했어요. 너무 나지막하게 하면 아이들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이 그늘막이 작아서 아이들이 키 큰 아이들이 못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는 키를 높여가지고 요 대리석도 있어서 대리석 여기다 깔아주고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냥 지붕만 했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 아이를 빨리 여기다 들여놓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늘막 이렇게 해줬답니다. 아유 좋아. 제가 다 저도 여기 들어가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할리아는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싹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류. 저 꽃이 과연 처음에 필 때처럼 크게 피어주려나 얼마나게 피어주려나 이름값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름이 대륜 다할리아인데 이름값이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우 예뻐. 지금 오면 꽃들이 이렇게 예뻐요. 가자니 한번 보세요. 아 색깔이 흰색이 이렇게 아우 정말 예쁘죠. 색깔이 도대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가 있나 봐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다 예쁘고 노란색 요거는 얘는 데모. 요거 데모로 지금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제가 또 예쁘름에서 요 데모로 요거 아주 빨간 건데 아무튼 얘는 변종이 하나 변종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이제 지금 꽃이 폈던 게 이제 요거 지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을 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한 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고 요거는 이제 겹 데모른데 요것도 이제 꽃은 없어요. 근데 하얀색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데모로 겹 데모로. 저도 하나 갖고 오고 싶었는데 물건이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남으면 그때 가져오려고 데모로 겹 데모로 하나 안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호시인데 겹 데모로 진짜 예뻐요. 근데 안 가지고 왔어요. 친잘구. 아휴 다 예뻐 다 예뻐. 안 예쁜 게 어딨어. 정말 다 예쁘답니다. 이렇게 친잘구도 요거는 그냥 일반 출전구 친잘구. 요거는 빈티지 아이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머 샤스타 데이지 이제 꽃이 팡 터졌어요. 아침에도 못 봤는데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아유 샤스타 데이지. 아유 데이지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거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붓꽃인데 요것도 이제 땅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로즈.
이 아이들 진짜 쬐끄만 아이들인데 얘네들 저는 올해 꽃은 기대 안 해요. 진짜 아주 쬐끄만 애들 데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자라고 내년에 꽃을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노루 오줌도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듯 합니다. 얘가 지금 아마릴리스인데 과연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딴 집들은 꽃이 보여주고 있던데 얘는 이제서 뿌리가 이제 내리는 것 같아요. 얘는 꽃을 늦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지금 화분으로 계속 덮어놓고 있거든요. 요 애가 또 화성을 입을까봐, 꽃 피기 전에, 싹이 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봐. 근데 이 양귀비가 있어서 가지고 왔더니 얘 또, 어머, 여기서 꽃이, 어제 오니까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잎은 다 마른 것 같은데 아마 뿌리가 살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이렇게 꽃이 빨간 양귀비인데 예쁘긴 하더라고요. 아유, 크룩스도 얼른 이제 자라줘서. 어머, 얘 자엽 펜스테문이야? 자엽 펜스테문 꽃봉오리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네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어주겠죠? 차가 후룩스는 정말 데려오고 싶었는데 차가 후룩스가 없어서 못 데리고 왔답니다. 갑자기 차가 후룩스가 난리가 났어요. 애기 용담! 아우,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쁘게 꽃이 계속 피어주는지. 그리고 이거 에키야? 에키야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방망이 꽃 같으네요. 이렇게 에키야 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나, 예. 하트 썩 떡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주 꽃피기가 힘드네요. 어머, 빨간 양지꽃. 이렇게 빨간 양지꽃 예쁘죠? 올해는 올해도 팔았어요. 예쁘륜에서. 이렇게 빨간색 양지꽃. 이제 미스김 라일락을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아유, 리스고는 아직도 꽃을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머, 페랭이들 보세요. 아유, 예뻐. 지금 저기 페랭이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세 가지가 있고, 아유 세상에. 요거는 요것도 페랭이, 겹페랭이. 어머,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꽃봉오리가 잡혔습니다. 요거는 백산 풍로초. 일반 풍로초보다 백산이 훨씬 꽃도 크고 얘는 좀 착해요. 얘는 진짜 말썽도 안 부려. 말썽 없이 잘 커. 여름에도 얜 괜찮은 것 같아. 강추합니다. 백삼 풍로초. 너무 예쁘죠? 꽃봉오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엄청 많이 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요거 페랭이 데리고 왔어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어쩜 꽃 색깔이 이렇게 예쁘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잡초. 잡초 누운 주름이에요. 완전히 야생화. 풀이면서 이렇게 누운 주름이에요. 풀 누운 주름. 근데 꽃이 너무 예뻐요. 제가 이게 심어 놓길 잘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어요. 요거, 어머. 삼단 앵초도 여기 또 새로 나오면서 꽃봉오리 잡힌 거 보세요. 계속 꽃을 피워주겠다, 이거지? 알았어, 계속 보여줘. 어머,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목마가래 이제 자기 색깔로 나죠. 여기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적응하면서 색깔이, 꽃 색깔이 자기 색깔을 못 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 색을 납니다. 아, 빨간색 목마가래. 저는 요 빨강이 그냥 후진 그런 빨강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요 목마가래도 너무 예쁘고. 어떻게 이건 노란색 겹도 너무 예쁘고. 요거 보세요. 채송아. 얘 지금 얼굴 큰 채송아 그 아이인 것 같아요. 속에 리본 들어있나요? 지금 저 햇빛 때문에 리본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를 보려고 제가 겨울 동안 이 아이를 지켰잖아요. 꽃 하나 피었습니다.
여기 무슨 채송화일까요? 이거 꽃 채송화 피었습니다. 아, 여기서 꽃 채송화가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정말 이렇게 예쁜 꽃이라서 제가 집도 좁은데 이 꼬맹이를, 아니 이 채송화를 품고 있었답니다. 겨울 내내. 그랬더니 보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쁜 꽃으로 보답을 해주고요. 이거 지금 촛불 앵초라는 아이예요. 이게 여름에 피는 아이인데 지금 이거 산들야 생화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거 촛불 앵초. 이것도 꽃이 제가 사진 보니까 너무 예뻤는데 이제 실물을 제가 이렇게 보게 생겼습니다. 꽃봉이가 잡혀서 이제 꽃이 피어지려고 합니다. 아유, 미니 송엽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우, 예뻐. 노란색. 아우, 막 이 색깔은 또 환장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유, 미치겠어요, 정말.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예쁜 꽃들. 아휴, 진짜 점심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배고파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꽃들을 보고 싶어서 점심시간 엄청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비올라들도 예쁘게 이제 피고 있습니다. 고구마 심었어요. 저도 고구마 심고 어쩌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렇게 농사까지 이렇게 짓게 되었답니다. 고구마 심었죠? 가지 심었죠? 오이 심었죠? 토마토 있죠? 또 여기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어쩌다 보니 농사까지 짓고요. 또 저쪽에 옥수수도 심었답니다. 아, 클레. 제가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쪽에 클레마티스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또 왔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쪽에 쭉 이렇게 옥수수도 심었어요. 어제 옥수수 모종도 주셔가지고 옥수수도 심었고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활짝 피었어요. 클레마티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와, 이거 이제 요거 꽃봉오리 요거 하나 잡혔고, 얘네들도 씨를 받나 봐요. 올해는 요 아이 씨를 받아서 씨도 한번 뿌려봐야 되겠어요. 클레마티스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아, 예뻐. 레몬꽃은 이제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보지 않을까요? 꽃이 점점 빵빵하게 빵빵하게 불어나고 있어요. 꽃 피워주려고. 아유, 궁금해. 꽃이 빨리 폈으면 좋겠어요, 레몬. 장미 계절인데요. 저희 꽃밭에도 이제 장미가 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가 하나 잡혔습니다. 아유, 요 아이들이 언제, 올라와서 언제 꽃을 보여주나 했더니 얘는 제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혔습니다. 요거는 어떤 꽃이 필까? 아주 궁금합니다. 아, 이 아이들을 옮겨오면서 이 아이들이 몸살을 하면서, 아,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아, 요거 볼 때마다 속상한, 벨벳, 찔레장미, 요런 아이들, 글쎄요, 요런 아이들 언제 꽃을 보여줄까요? 여기에, 노란색, 사철, 황금 사철나무, 아, 얘가 괜찮겠죠? 잘 살아주겠죠? 여기 이게 원추리일까요? 뭐가 꽃봉오리가 벌써 잡혔어요. 이거는 원래 여기 꽃밭에 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한쪽으로 이렇게 심어줬는데 벌써 무슨 꽃일까요? 꽃이 궁금합니다. 꽃이 피려고 하고요. 얘 완전 꽃 같죠? 황금 사철나무. 어머나, 여기 찔레가 아니라 얘 뭐지? 딸기. 딸기꽃 빨간색인 것 같은데 얘는 왜 핑크색으로 피었지? 이렇게 딸기꽃이 폈어요. 이거는, 여기는 지금 염자랑 요런 아이들, 엔넷끄리, 요 진주목걸이.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진주목걸인데, 얘가 집에서 꽃도 안 펴서 지금 여기 밖으로 끌어내왔더니 아주 땡글땡글 야무집니다. 여기는 백풍둥 요런 아이들 이제 꽃을 또 얼마나 보여줄까요? 이거는, 버베나. 빨간색 버베나. 요거는 이제 다른 색깔들인데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꽃이 펴지면 엄청나겠죠? 오늘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저희 꽃밭에 아이들 이렇게 눈맞춤하고 이제 또 뛰어가야 되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